일일이 반응하다가는 금방 늙을 것 같아요. 네. 영화를 같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영화 볼 새가 없어요. 저 어떻게 찍었지? 영화야, 영화. 네. 좀 조용히 봐. 아니, 저거 어떻게 찍었지, 저거? 하여튼, 예.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찍었지 이런 거 물어봐요. 예? 네. 아, 그래요? 물어봐야 남편이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뭐 영화 찍는 전문가인가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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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방울이 딱 때렸어. 그럼 비가 오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여보, 비 와? 아, 그건 끝나는 날 합시다,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푼다는 말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말도 씁니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스트레스가 뭔 줄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 스트레스의 원인, 그 진짜 뿌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뿌리를 제거하면 스트레스는 죽어버려. 그렇죠? 네. 스트레스의 뿌리가 뭘까? 우리는 그 뿌리를 모르고 자꾸 뭐 이사하는 게 스트레스다. 뭐 결혼하는 게 스트레스다. 어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어떤 사건들, 어떤 행사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사업, 뭐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는 게 스트레스다. 뭐 자꾸 이제 그거는 그거는 그냥 그 하나의 그 스트레스가 그냥 하나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냥 그때마다 나는 스트레스를 느낀다 하는 말이지.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여요? 유전자를 꺼서 죽입니다. 스트레스는 사망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그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죄라는 말과 사망은 성경에서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반대,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그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스트레스는 이제 스트레스가 죄라면 성경에서는 죄를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말이 사망, 어둠, 혼돈, 공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어떤 때가 그냥 공허해요. 공허하단 말은 시간이 참 허무하게 흘러갔어. 그 흘러간 시간 때문에 내가 더 어떻게 늙어버렸어. 네. 그럴 때 허무라 그럽니다. 공허하다. 공허하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을 땐 전혀 공허하지 않아. 생기가 넘치는 시간은 무엇 때문에 그 시간이 생기가 넘치는 시간이 됐게? 진선미를 받아들이는, 진선미를 느끼는 시간. 진리를 깨달았다. 이야, 이걸 깨닫는데 내가 한 5시간이라는 시간을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그런데 드디어 깨달았어. 그러면 그 5시간이 꽉 찬 시간이지 쓸데없이 허비한 시간이 아니죠. 그럴 때는 공허를 안 느껴. 자,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하다. 정말 선하구나. 그 진, 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제가 이제 천불동 계곡을 가면 이제 왕복 8시간 내지 9시간 코스로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하죠. 피곤하지만은 그 시간이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꽉 찼어. 그럴 때는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그렇죠? 허무했다라는 생각은 일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간들이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시간, 10분, 20분, 한 시간, 두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주면, 사랑으로 채운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그러면은 그 시간이 아깝게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늙어버린 시간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꽉 찰 때는 그 지겹게 보낸 시간,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시간, 진선미가 전혀 없이 보낸 시간, 진선미 또는 사랑 대신에 내가 증오심과 분노, 후회, 두려움, 그렇죠. 이런 걸로 그 시간이 채워지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겨워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와, 너무 아름답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막 금방 가버려.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 생기,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보내는 시간은
공허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너지가 없을 때 아무런 생기가 없이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내가 더 두려웠고 더 화가 났고 더 미워졌고 더 어두웠고 그러면 그 시간이 공허한 거. 이 공허하다는 것이 참 시간이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눈 깜빡할 사이 한 시간이 지나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한 시간이 네? 10년 같았다. 그렇게 되면요. 그 두 사람이 다 저 벽에 붙은 시간으로 하면 한 시간을 살았는데 늙는 그 정도는 그 사람이 느낀 대로 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생체 시계와 벽에 붙어 있는 저 시계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재미있게 하고 있으면 야, 열흘이 어떻게? 금방 가버렸어. 여러분이 이제 그 뉴 스타트로 질병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들은 뉴 스타트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간이 금방 가는 사람들이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지겹고 그러면은 생기를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이 무시작이 네. 네, 시작이 되는데, 야 1부가 금방 지나가 버렸네. 무슨 2부도 보니까 막 금방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그게 아주 재미있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금방 가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금방 가는 사람이 같은 횟수를 보내도 결국은 어떻게 안 늙는 거예요. 더디 늙을 거예요. 근데 같은 70년을 살았다. 근데 그 내용이 문제라. 그 내용이 다투고 걱정하고 두렵고 이럴 때는 훨씬 더 빨리 늙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는 시간이 너무 어떻게 길게 느껴지는. 그래서 빨리 늙는 거. 그 이유는 공허하다. 어둡다. 그러면 그 어둠의 이유는, 원인은 뭐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래. 아, 지겨워 죽겠다. 아,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너무너무 재밌다. 이러면, 여러분, 같은 시간을 살아도 늙는 정도가 달라져.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 이 어둠, 이 사망, 이 공허의 원인이 그 뿌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뿌리를 알면 그 뿌리 알면 금방 해결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기를 채워주면 돼. 왜? 생기가 없어서 공허했으니까. 아
생기가 없어서라는 것은 진선미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자, 어둠이란 것은, 어둠을 없애는 것은 뭐가 어둠을 없앨 수가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스트레스라면 뭐가 오면 돼? 생명이 오면 사망은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어둠의 원인이 뭘까? 사망의 원인이 뭘까?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뭐, 횟수가 가면 늙어서 죽는다,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볼 때, 아직 젊어도 팍 늙은 사람들 많고, 나이가 많아도 어떻게? 싱싱한 사람들 많고, 그래요. 그것은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 그 시간 속에 무엇이 채워졌냐. 하나도 공허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안 늙어요. 지겹지 않아. 하루하루가 어떻게? 막 지나가는데 신나게 지나가, 재밌게. 의미 있게. 그래서 내가, 아, 오늘 하루 내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는 여러분의 유전자는 의미,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좋은 뜻으로 하루가 보내졌다 할 때 이제 참 시간이 빨리 가고 그럴수록 회복이 빨라요. 왜? 그럴수록 에너지가 넘치니까, 생기가 넘치니까, 그러면 유전자가 빨리 회복되고 질병도 빨리 회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둠, 이 스트레스, 우리가 밝다라는 것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 밝다. 밝다. 그러니까 행복인데, 그 우리 뇌세포에서는 행복 물질이 생산되도록 유전자가 딱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 물질 여섯 가지가 잘 생산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데, 그 행복 물질 여섯 가지가 잘 생산되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생기야. 결국 이 생기가 여러분의 질병을 그냥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은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로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될 때 건강하고 치유되고 하는 거, 이거 아주 간단해. 아시겠죠? 간단해. 자, 그러면 그 어둠이라는 것, 그 사망이라는 것,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겠느냐? 어떻게 시작됐겠느냐? 그 뿌리는 뭐냐?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 저는 석가모니가 선생님이에요. 저에게는 참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아주 깊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놀라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네. 이분이 그 이 우주 공간은 뭘로 채워졌다? 예? 예, 공으로 채워졌다. 공. 예.
그래서 이 공의라는 이 글자가 석가모니 선생님이 말하는 공의라는 글자는 굉장히 심오해요. 이제 이 공을 노자 선생님으로 가면 도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 그러면 공 그러면 텅 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석가 선생님이 말하는 공은 꽉 채워진 것을 얘기해요. 네. 이 공이라는 것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꽉 채워진 것이다. 그럼 그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꽉 채워졌다면 뭘로 채워져 있을까요? 예? 네? 예. 네. 성경으로 하면 그거는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 네. 근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그 경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공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공이란 것은 이 우주 공간에 꽉 채워진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 공이 우리 인간의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옵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요. 물을 때 석가 선생님이 대답이 뭐냐면, 그것은 대자 대비의 실천으로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채워진 건 뭐란 말입니까? 대자 대비. 대자 대비가 뭐예요? 사랑이지. 예. 근데 대자 대비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자비. 자비를 베푸소서. 뭐 자비야. 근데 이제 진짜 자비는 뭐예요? 대자 대비.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 큰 대자는 사실상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짓나를 뭐라 불렀습니까? 자, 진짜나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들은 나 내가 하는 담배 난 절대 못 끊어 하던 사람이 그래도 끊기는 끊어야지 하는 나. 나는 담배 못 끊어.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담배가 있어야 나는 행복해. 라는 것은 참나가 아닌 무슨 나예요? 거짓나요? 왜 그게 거짓나요? 그 나를 죽이는 나요? 그것은 악령이 들어와서 형성시킨 나야. 그래서 석가 선생님은 그런 나를 무슨 나라고 불러? 자아라고 불러요. 참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이런 거짓 나를 부인해라. 그건 참 나가 아니다. 즉 담배 없이 못 산다. 나는 담배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는 그 너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는 악령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가짜 너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나가 뭐예요? 참나는 진아야. 그래서 자아를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벗어나서 진아를 찾아라. 그 자아를 벗어나서 진아를 찾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래? 해탈. 해탈.
그건 뭐가 같아? 나비가 자기는 번데기인 줄로만 뭐예요? 알았는데, 아하, 나는 뭐구나? 나비구나. 이 차원이 달라. 번데기는 잎사귀만 갉아먹고 기어만 댕기는 거지만 공중을 막 날아댕기는 차원이 달라. 응? 그렇죠? 그럼 내가 자아에만 머물고 있으면 맨날 캄캄한 고치 안에서 있는 나야. 왜? 나의 그 선입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탈.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아를 벗어나서 이렇게 진화를 찾는 거? 거듭남이라. 다시 태어나는 거. 왜 다시 태어나는 거라 그래요? 왜? 나를 지배하던 그 악령의 세력을 어떻게? 와, 이것이 악령이었구나. 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또는 악령은 이 세상의 생각이야. 그 이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사랑도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결국 무슨 사랑이야 알고 보니?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은 네가 나한테 잘 해주면, 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건데, 네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나는 미워할 거야.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이기심이야. 그렇죠? 이기심. 자기중심적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무조건적 사랑.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너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탈, 거듭남, 공자 선생님 뭐라 그래요? 해탈을, 거듭나는 걸.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볼견자에 견성이라 그래. 나의 본성을 보았다. 아시겠죠? 조금 석가 선생 해탈이란 말과 거듭남이란 말은 상당히 뭐요? 상당히 이거는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얘긴데 견성은 상당히 지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공을 내가 받으면 이 공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결국 내 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온다? 대자 대비를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불교에는 대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자아는 우리들의 중생, 이 세상 죄인들이고 이 진아는 해탈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대아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 산스크리트 말하면 마하
한없이 큰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도 그냥 반야심경이 아니에요. 반야라는 말은 뭐냐면 아, 하늘로부터 온 뭐야 깨달음, 빛, 반야. 그런데 그것도 본래는 그냥 반야가 아니고 마하반야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 그 지혜, 그 깨달음을 마하반야라고 그래. 그것이 왔을 때 내 생활 속에는 뭐가 나타난다? 대자대비가 나타난다.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다. 내 삶 속에서. 예. 이제 그래서 예. 마하반야. 그다음에 바라 뭐예요? 예, 바라밀다. 이런 말들은 다 생략해 버렸어.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돼 있대. 예. 그래서 그냥 반야 심경 이렇게만 말하죠. 그런데 원래 명칭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바라밀다라는 말도 참 멋있는 말입니다. 강을 건너는 건넌다는 뜻이에요. 내가 강 이편에만 살다가 저 강 건너편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뭐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뭐를 뭐로 깨달음을 얻어서 반야 그 빛 지혜 어떤 반야 마반야 그 위대하신 신으로부터 오는 그 마반야를 깨달아서 보니까 아 나는 강 이쪽 차 안이 다인 줄 알았더니 강 건너에 뭐예요? 또 전혀 다른 그런 삶이 있구나. 그래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배우고부터 깨닫고부터 석가모니의 글을 보면 놀라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던 분 같아. 물론 성경의 모든 진리를 100% 깨닫지 못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굉장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 대자 대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석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 공이란 이제 대자대비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량수요, 무량광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뺑 가버렸어. 무량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한없는 이런 말이다. 무량 한없는 빛이요, 무량광이요, 한없는 뭐요? 수야, 수는 생명 숫자입니다. 빛과 생명이라. 그저 여기서 가르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뭐요?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제가 약화가 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 벌써 수천 년 전에 뭐예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제 혼자만 깨달은 줄 알았어요. 아시겠죠? 참 놀랍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부분인데 공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공적시색 그러잖아요. 공적시색이란 말은 이 공만이 유일하게 실존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공, 즉 시색이야. 색이란 말은 실존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반대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 색, 즉 시공이야. 그거는 너희들이 그 자아들이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은 다 그게 그러니까 색, 즉 그런 것들은 시 뭐다 시는 무엇이다 거든요. 시 뭐라 공이라 그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실체라는 거 공을 모르고 그 무량광 무량 수인 대자대비를 모르고 너희들은 권력을만을 추구하고 돈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실체인 양 속아가지고 그랬다가는 나중에 그거는 알고 보면 실체가 아니라 뭐다? 홍이다, 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적 시색, 그 다음에 색적 시뻥이라고 그럽니다. 뻥이에요. 그 뻥을 추구하다가 공허해져 버려요. 네.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이게 뭐 우리가 가져갑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오직 그 어떤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는 어떤 사람도 정말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나라에서는 부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명예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계, 그 공의 세계, 무량광의 세계, 무량수 생명의 세계, 즉 대자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꽉 왔을 때 그거는 내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야.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들어가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고상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제 강의가 끝나버리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야, 박사님 유식하네. 불경도 잘 아시고. 근데 좀 어렵다. 이러고 끝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까지 얘기한 거를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시겠죠? 쉽게. 우리들의 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딱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신앙, 모든 이 불교의 진리나 성경의 진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뭐 그게 나한테 생명이 안 돼. 그러면 허무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아, 이 다섯 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얘가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때는 한국에 그게
별로 장난감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한국서는 구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데, 아빠가 미국 출장 갔다 오다가 그 장난감 자동차를 사온 거야. 그 이 아들이 막 좋아 죽겠는 거야.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나가서 자랑을 하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그 군의 놀이터에서 그걸 갖고 나와가지고 쪼무레기들이 모여서 와, 이야. 이제 얘는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마침 걸로 지나가던 12살짜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리모컨 5살짜리가 가지고 있던 리모컨도 탁 빼고 아주 도망갔어. 그 5살짜리 기분이 어떠소? 네? 그 여러분 5살짜리 그 당하면 억장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울어? 악을 쓰면서 울어요. 미치겠는 거야. 자기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을 뭐요? 뺏긴 기분이야. 그 5살짜리한테는 그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죽을 맛이야. 여러분, 그거 안 달래주면요,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그거 안 달래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막 생각할수록 뭐예요? 억울하고 막 화살증 나고 화병이야. 죽을 수 있어요. 누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이 위험한 거예요. 이 악한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래서 자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다섯 먹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요. 이 스트레스로부터의 이 해방이 필요해.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는 다섯 살 먹은 놈은 이상구 박사 이런 고상틱한 고차원적인 강의를 안 들어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알아요. 어떻게 해요? 강의 안 들어도 스트레스 해소할까? 엄마 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지라도 엄마만큼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잖아. 엄마 단 한 사람.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안 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엄마 중에 한 분이었어요. 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위로를 안 하고 네가 왜 그렇게 빙신 같은 짓을 했어? 네가 그렇게 안 해야지. 자꾸 훈계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훈계가 아니요. 뭐가 필요해? 위로 사랑이 필요해. 훈계는 나중에 스트레스 풀어놓고 그때 조용하게 부드럽게 훈계해야지. 여러분 후회 많이 되죠? 그러니까 막 그런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파트에 가는데 엄마가 어디 나가고 없다. 이거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겠어? 이거 건강상으로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해. 분노와 증오가 막 그냥 어떻게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로서 어떻게 그 분노 그걸 주체할까요? 못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어? 엄마로부터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의 힘이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어. 사랑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마침 엄마가 있었어. 엄마를 딱 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 엄마는 그렇게 훈계형 엄마가 아니었어. 왜 우리 아들, 왜 그래? 사랑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새끼가 저 뺏어서 도망갔다고! 그랬구나. 그때 교류해 줄 수 있나? 그렇죠.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맨날 나의 그 가장 그 힘든 부분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털어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엄마가 그리 빙신아 그걸 왜 뺏기고 있어? 도망가면 따라가서 잡으러 가야지 빙신아. 이러면 지금 장난감 뺏긴 것도 억울한데 엄마한테 꾸중 듣는 것도 더 억울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게 쌓이면 이 아이의 이 마음이 어떻게 아주 강박해져요. 근데 이 엄마는 다행히 그랬구나. 아주 지혜로워.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자기 장난감 없어진 거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야.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 아마 그 아이는 그런 장난감 처음 봤을 거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그런 장난감을 가져본 일이 없는 아이일 거야. 왜? 우리 아빠는 참 착하고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그런 아빠지만 걔네 아빠는 뭐예요?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엄마 때리고 애들 장난감 사줄 수 있는 돈도 못 벌고 맨날 애들한테 화만 내고 그런 참으로 불행한 아이인 것 같아.
그런데 네 장난감 가져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갖고 싶지 않겠어. 그러니까 걔도 어쩔 수 없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애한테 그냥 그 장난감 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없잖아.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 우리는 아빠가 또 하나 더 사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걔한테 준 걸로 하자. 그럼 아빠한테 엄마가 얘기해. 엄마가 얘기하면 아빠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국에다 또 주문하면 붙여올 수도 있단다.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럼 스트레스 끝났어, 그렇죠? 뭘로 끝났어요? 좋은 의미로 뺏겼다가 아니라 뭐예요? 줬다. 그렇게 그런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 이를 딱 받아들이면 그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으로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뜻으로, 좋은 뜻으로 병자를 고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는 뭘 가르친 거예요?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가 있고 걔도 그런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걔 아빠는 안 그런 모양이지. 얼마나 불쌍하니. 이렇게 해서 사랑을 가르쳐야 돼. 네. 그렇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우리가 이부 세미나에서 해보잖아요. 그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아기는, 이 아이는 그 극심한 자기가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이에서는 장난감 자동차 하나로 살고 죽고 결정이 돼요. 그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을 때 생명을 주는 것은, 자기를 살려주는 것은 엄마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뭐예요?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한테로 가요. 그건 누가 그렇게 엄마한테로 가기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근데 엄마가 맨날 갔다 하면 훈계만 드립다 하고 빙신새끼라고 그러고 그럼 엄마한테 못 가죠. 근데 불행히도 그런 엄마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의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훈계보다 뭐예요?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과 떨어지기가 싫어.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러니까 그 새끼가 내 거를 뺏어갔잖아. 미워 죽겠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이런 것은 다 무슨 세계예요? 네, 조건적 세계야. 뺏어갔으니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실상 뭐 해야 돼?
내 거를 뺏어갔으니까 내가 뭐요? 미워해야 되고 내가 죽여버려야 되고 이제 그것이 조건적 생각의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반응들이야. 그 반응이 조건적인 반응들을 일컬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네. 조건적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자, 이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세상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 그때까지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었어. 생명. 그건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뭐예요? 빛이요. 그렇죠? 사망이란 건 없었어. 어둠이란 건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장 곁에서 가까이 보자 하던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이 일을 재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다가는 이 우주 정부가 어떻게 되겠다? 통제불능 상태가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기면 뭐야? 제재를 가고 형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통제해야만 이 우주 정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에서 뭐 전쟁이나 다 총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죠? 그건 뭘로 싸우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말 잘 들을 때만 상 주고 그것이 이제 그 천사장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 하나님의 무엇을 대적하게 됐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천사장을 대적자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대적자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마귀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은 그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그 천사들의 수를 3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큰 용, 그리고 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이 무슨 말이에요? 뭘 속인다는 말이 뭐예요? 온 천하를 속인다는 말.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생명이다. 그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반대하고 어떻게 주장해?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거를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겨요? 네, 땅으로 내어 쫓긴다. 네. 그래서 이 땅은, 이 지구는, 지구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누가 와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게? 사단과 악령들이.
그래서 이 지구는 무슨 생각을 가진 존재들의 세상이 돼버렸어? 조건적 생각을 하는. 예.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분열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는 무슨 생각? 조건적 생각.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벌 주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돼버려요. 그 조건적 생각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면 꼭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생각을 받아들인 인간들이 다 우리야.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미 다 변질이 됐어. 무선적으로 변질이 됐어. 자,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죄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킬까? 시킬까요? 시키죠. 그렇죠. 네. 왜?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생체 전자파는 뭐예요?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킨다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잖아.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게 그것이 옳다. 우린 자꾸 뭐 그거를 뭐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따먹어버렸다. 그거를 말 안 들었다.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안 듣게 된 이유가 죄야. 아시겠죠? 아,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 조건적 생각이 맞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버렸을 때 그 결과로 아, 따먹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자세한 얘기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3장에 쫙 나옵니다. 아, 그래서 땅에는 조건적 생각, 하늘에는 뭐예요? 무조건적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조건적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게 어둠 속에 뭐예요? 빛이 있어라라는 말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우주는 지금 하늘과 땅으로 분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셔야 된다? 우주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통일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단, 그 악령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여기다가 그 흑암 속에, 죄 속에, 그 철저히 조건적인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을 왜 거기다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 지구에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 보면 성경 창세기 2장 이렇게 3장 보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누가 와 있었어? 뱀이 와 있었어. 하나님 그거 몰랐을까? 그래서 인간에게 조건적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인간은 어떻게 돼? 죽어. 미워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왜 조건적 생각을 하면 두려워져요?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고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두려워하여 숨었어. 이때까지는 그런 적 없어. 이때까지 하나님 오면 어떻게 했게? 아, 하나님 오신다. 우리 아빠 오신다. 이제는 우리가 말 안 들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이 먹지 말한 거 먹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숨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분열되버렸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Atonement. 하나로면 통일되게. 이런 아름다운 얘기다. 성경. 아시겠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예, 네, 좋아요. 네. 저런 박수를 치면 유전자 안 켜지겠어요? 네. 혼자서 혼자.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여기 어떤 중요한 목표가 있어서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뭐 맨날 우리는 뭐 고생 지닌다 하다가 죽으란 말이에요 그럼? 맨날 조건적으로 살다가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하려 하려고 분열된 우주를 뭐하게 하려고 통일시키기 위하여 통일시키기 위하여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야만 이 온 우주가 아 사단의 조건적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구나 해서 모든 이념이 생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생각으로 다시 재통일되게 하는데 우리는 사용되고 있는 뭐예요? 귀중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 우주 통일을 하시는 통일 사역의 동역자야.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이 그 동역자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이 동역자가 되도록 여기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들의 구원은 반드시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시고 이 지구에 창조되는 인간은 이미 구원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될 것을 어떻게? predestinated. 운명 지어주셨다. 그걸 자꾸 뭐 예정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예정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운명입니다. 네. 운명 지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막 여기서 싸우다가 사단한테 지면 나는 천국으로부터 탈락됐겠구나. 그렇게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졌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이 땅에서 누굴 죽인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이고 우리를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뭐 절에 댕기건 뭐 조폭이건 상관없이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디 깨닫고 그것을 믿어주면 너희들은 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캐사치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책임질까? 이런 소리 한 거 똑같아요. 그 책임 안 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 못된 하나님이지. 아니, 자기가 뭐예요? 이 죄의 사망의 지구에다가 우리를 뭐예요?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조건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사망을, 사망의 고통을 맛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 이게 인생이란 것은 이렇게 나와서 한 세상 뭐 살다가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병들어서 늙어서 죽어버리면 확대하는 세상이 뭐예요? 아니야.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숨지기 전에 무엇을 깨달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용된 하나님의 우주 통일 사역의 동역자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그래, 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좋아 할 때 유전자가 생기가 나서 불이 탁 켜지면서 암이 싹 없어지면 온 우주에서 뭐라 그럴까?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보다 뭐예요? 옳다! 그것이 증명이 되면서 우주는 통일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한 절만 하고 끝나죠. 그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우리라는 말은,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같이 재수 좋은 사람만 택했고, 저 재수 없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예정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뭐요? 예? 네, 택한 거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우리 모두를 택했다고 안 믿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미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면 뭐가 생길 것을 알았어요? 흠이 생길 것을 알았어요. 유전자가 변질되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된 채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태어나는 놈은 뭐예요? 죄 하나도 짓지도 않고도 뭐예요? 이미 유전자가 변질된 아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유전자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 금방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인이야? 응? 죄 지은 일도 없는데 뭐 세금 떼먹었나, 걔가? 뭐 사람 두들겨 폈나?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도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가졌느냐, 사망을 가졌느냐. 즉,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나는 무조건적 사랑, 그게 말이 돼? 조건적으로 말 안 들으면 벌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경에는 맨날 하나님이 성낼까요? 사도 바울은 왜 당당하게 성내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그걸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형편상 2부 세미나에 남지 못할지라도 꼭 집에서 여러분 2부 세미나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세요? 그 다 꼭 그래서 뭐 딴 거 하면서 강의 들으려면 막 딴 거 하세요. 강의 들 필요 없어. 이건 총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강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착 가슴에 와닿게 해줄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시는 사랑이 여러분을 꼭 치유하시고 우주 통일에 큰 기여를 하시옵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